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요즘 원산면 일대가 많이 뜨고 있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토지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동영상 촬영에 한번 시작을 해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도 진짜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발품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꼭 저는 강조하는 게 사전 답사, 바로 임장 활동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투자자들은 사전 투자 정보가 중요하다거나 시세보다 무조건 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빠른 현장 답사이고, 이런 주택, 상가 등 토지 등 모든 종목의 부동산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만이 투자성과 수익성이 확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실 때는 투자자 눈높이로 현장을 확인한 상태에서만이 투자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은, 토지는 겉포장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건 제가 세종시에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세종시 현장 답사라는 그런 사진도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간혹은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현장 답사 없이 투자를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감이 없다 보니 중개업자 말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기획부동산 토지나 지방의 아파트나 토지의 경우 현장 답사 없이 중개업자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덜컥 사두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한 경우는 거의 실패 확률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인터넷이다, 동영상 매물이다 해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충분히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져 있지만은,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현장을 속속 들려 보여줘서 혀를 내두르게 하는 화면까지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실감이 나는 화면이라도 현장 답사만큼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입지 여건, 상권, 투자 가치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최고죠. 일단 중개업자를 찾아 매물을 추천받은 다음 현장 답사에 나서는 게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삽화가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어도 삭힐수록 맛이 있듯이 땅도 오래 가만 진득하게 놔두어야 많이 투자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어느 정도 확신에 찬 투자자에게만 현장 답사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죠. 살지 말지 망설이는 모든 고객에게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중개업자에게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인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땅 투자할 때는 언제라도 매매 가능한 상품을 그런 대상으로 해서 답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아본 다음에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해두고, 중개업자와 현장을 확인할 때는 도로 상태, 또는 이제 상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 교통 현황을 눈여겨보고 지역 내 향후 개발 예정 시설이나 정보 등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남남간에 그런 공유로 땅을 사놓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사파가 있는데, 자, 이런 공유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더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임장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파악하는 일이 투자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데, 소액을 가진 투자자라면 특히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수차례 걸쳐 방문해 이모저모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보자 하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체크하고, 중개업자가 알려줬던 이야기도 맞는 말인지
꼼꼼히 짚어서 확인해 두는 게 좋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투자성과 장기적 개발 가능성을 자문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 관련된 사진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장 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서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현장 답사 임장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